가을비가 내린 후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벌써부터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빈곤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본동 104마을. 주민 대다수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700여 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50세대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연탄을 지원받곤 있지만 한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100장제서죠. 근데 저것이요. 이거? 가난 눕지. 헐습지. 못 되면 어찌 것이오. 애께서 쪼까서 떼다 말다 그래야지. 줄 때만 또 떼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연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연탄은행 전국협의회는 정부가 현재 장당 600원 하는 연탄 가격을 올해 17%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탄은행 측은 여기에 배달료를 더하면 최대 900원까지 오를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정당 대략 겨울을 나는데 96만 원이라고 하는 거의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그 연탄을 사용하는데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월 소득 2, 30만 원으로 사는 가정에서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연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그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올해니까 올해 중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지금 어떻게 지금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한편 연탄은행 측은 연탄 가격 인상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